안녕, 나는 올해 11살 초등학교 4학년 군침이. 나는 이 시대의 마지막 양심 김대중이라고 해. 군침이 싹도록. 오늘은 특집 정치인 때려의 역사편인데, 최근 재매임이 60대 민주당원한테 칼질을 맞아 헬기 타고 서울병원에 가 응급수술을 받은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래서 오늘은 아까운 마음으로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정치 테러의 역사와 또 어떤 정치인들이 테러에도 살아남는 군광불개의 반전 수식을 지니고 있는지 오늘부터는 이 시대 마지막 양심 김대중 선생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 그럼 바로 시작한다. 먼저 젠파파 때려 최신 근황인데, 부산경찰에서 비공개하기로 한 때려범 파란왕관의 신상을 미국 뉴욕타임즈에서 그냥 공개를 해버린 김에 말해주자면, 그는 충남화산에서 일땡 부동산을 운영하는 김진땡씨로 1957년생 왕년에 구청 공무원 출신이었다는데, 근데 이 새끼 왜 이렇게 이재명 닮음? 이 정도면 닮은 게 개킹 받아서 찌른 거 아니? 그리고 흉기미 스텔인 나무젓가락 잼재몽원도고 심지어 손톱털 등 여러 설이 있었지만, 공식 발표가 정리된 바로는 이 양날검이 정배인 상황인데, 원래는 잭나이프인 이 흉기를 양날검으로 만들다 보니 끝이 뭉퉁했기 때문과 셔츠의 깃이 충격을 완화해줘서 살 수 있었다는데, 쯧! 하나 더 재미없잖아. 그냥 반전 소식에 셔츠 무한기 들어 안 죽었다 합시다. 요 안쪽에다가 이 칼 끝을 여기 두머리에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요런 식으로 놓고 접으십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떨어져요. 그렇게 이제 잡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프랭카드가 있다. 프랭카드 밑에 이렇게 잡는 거죠. 그런 인사를 하면서 이제 명단. 그런데 이재명 주위의 흉기 난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게, 1년 전 송영길이 망치로 대가리 깨질 뻔한 건 유명하고, 불과 4개월 전에도 민주당 지지자가 강산에서 포토칼로 자해를 시도해 논란이 되었는데, 이재명 주위가 그런가 봤더니 본인이 평소에 칼 드립을 엄청 치고 다니더만. 가진 게 그밖에 없으니까 요만한 칼 내가지고 카타라고 하죠. 카타. 그렇죠. 남들은 막 청룡을 또 들고 다니는데 우리 청춘님은 패도 정도는 되는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제가 대신 자주 쓰시잖아요. 자주. 두 번째는 그네를 선거의 여왕으로 만든 전설의 커터칼 피습이야. 재명이는 이번 사건 후에도 헬기손과 양치기소년 효과로 인해 아무 재미를 못 보고 있지만, 정치 때려는 기본적으로 죽지만 않는다면 당하는 쪽이 극한의 이득을 보는 라인전이라 할 수 있는데, 때는 2006년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그네가 오세훈 시장의 선거 유세를 돕는 과정에 전과만 이재명의 교도소 생활만 15년을 한 임금 폐기물 지모 씨에게 커터칼로 얼굴을 측밤에 길이 11cm, 깊이 3cm의 자상을 당하였는데, 잘못하여 아래쪽 신경을 맞았다면 그대로 아버지 보러 갈 뻔하였으나 살짝 핏겨 맞으며 수술대에 오르게 되었는데, 그 뒤에 그네의 대처가 개레전드였어. 그네는 수술대에서 깨자마자 자신의 몸 걱정보다 열세에 있던 선거의 지역들을 먼저 걱정하며 헬 대전은요? 라고 말하였는데, 이 여왕 행동으로 사기 충천된 그 당 15수당 새누리당은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었고, 그 후 그네는 향후 10년 동안 선거의여왕 그네 스토리아의 자기를 받게 되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이것도 보좌진이 약간 애매수지 쳤다고 밝혔는데, 하긴 수술대에서 마취 깨면 누가 대전언니부터 하겠니? 예림이 언니는 대장 내시경 마취 깨고 처음 한 말이 아 의사 양반은 기타 좋다라고 했다나 뭐라나. 지금이야 세상이 조심하대요. 불만 있음 칼로 사람 찌르는 게 일상이지만, 그래도 낭만 있던 시대 정치인 때려는 칼보다는 수청물이 주를 이루었는데, 그중 가장 애용되었던 건 단연 싱싱한 계란이었어. 상대방이 맞아도 크게 다치지는 않으면서 화려한 임팩트 효과를 가진 계란은 그동안 정치인 때려는 물론 항의의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었는데, 가장 최근에 계란을 맞은 이낙연을 시작으로 황교안과 안상수, 영바이와 이회창 총재 등 정치 짬 좀 되는 네임드들은 다 한 번씩 맞아봤는데, 그들 중 가장 찰지게 맞은 베스트 2위는 역시 같은 개그맨 계열인 김영삼과 노무통이었어. 영삼이는 북한 출신의 민주당원에게 페인트 계란을 한쪽 눈에 명중당하며 터미네이터 김영삼을 만들어 화제가 되었고, 노무통은 그 유명한 항공노무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를 말하던 장거리 미사일 계란을 이빨에 명중당했는데, 이 영상을 보고 당시 MLB 사무국에선 제구력의 마술사 그렉 매덕스가 한국에 있다며 전진노무를 수소문한 것은 굉장히 유명한 일화로 알려져 있어. 그런데 조사를 하다 노무현 별명 중 하나인 노고무의 유래를 찾아냈는데, 한번 들어줄래? 노무현 상임 고문은 오늘 충분한 노조원들로부터 계란 세례를 받았습니다. 강연을 마친 노고무는 노고무
뭐야 고무가 아니라는 거야 뭐야. 이제 이러한 정치대리의 범인들이 어떻게 생기는지 알아보자면 일정한 직업이 없이 정치판에 기웃기웃거리는 5867 딱들이 정치에 과몰입하다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주한미국 대사 니퍼트를 습격한 것으로 잘 알려져 전라도 사람 김기종 씨야. 징역 12년형으로 지금도 감방에 있는 김기종 씨는 평생을 백수로 지내 시민단체 보조금과 기초생활수급을 받으며 사회에 대한 분노를 사상과 폭력으로 분출하여 네, 청와대 앞 분신소동은 기본에다 정치인 강연장에 나타나 행패 부리기, 일본 대사에게 벽돌 던지기를 하다 체포되는 등 휴양 플러스 계량한복 해답게 무상을 찍고 다니다 하루는 그것도 부족했는지 지나가던 아이돌 여고생 팬클럽과도 시비가 붙었는데 근데 하필 그 팬클럽이 팬덤계의 순학제 엑소의 팬클럽이라 개처럼 뚝감아진 김기종이는 처맞은 게 너무 분해 버스에 뛰어들었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이길 수는 없었겠네. 마지막은 이 대중이가 말해주는 본토의 때려인데 최근에 벌어진 아베 총리의 때려를 보면 알 수 있대. 우리 대일본 제국의 때려는 맨날 얄쌍을 다박상으로 끝나는 조선진의 때려와 공법부터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다. 그중 전 세계적으로도 화제가 돼 동양 최초 필리처상을 받은 정식 때려가 있었으니 바로 빨갱이들이 듣기만 해도 오줌 찔찔 싼다는 엄청 찌르기 사건 되시겠다. 1960년 일본에도 공산주의 사상의 신취한 새끼들이 사회주의당을 설립해 세상을 혼란하게 하고 있었는데 그중 미국을 버리고 중국몽을 해야 한다며 깝치도 다니던 아사노마 이네지로라는 정치인이 있었다. 그러던 중 이네지로는 이제 우리 일본도 공산주의를 해야 한다는 선 넘는 발언을 하고 다니다 17세 외국 청년인 야마구치 오토의 50cm 장검의 옆구리가 폭질리게 되었고 병원도 못 가보고 절명하게 되었는데 하필 이것이 NHK의 생방송 중이었던 터라 전 국민들은 이 장면을 보게 되었고 그동안 개깝치던 일본 공산주의자들도 가짜광기가 아닌 진광기에게 걸리면 이념이고 나발이고 인생 좆되는구나를 깨닫고 그 후 일본 정치에서 공산주의한다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었다는 대려의 순기능 사례라 할 수 있겠다. 근데 빨갱이는 다 죽지 않나 라고 할 뻔. 이거 만드는 중간에도 스킨 비주얼 센터 배현진 언니가 때려를 당하여 충격을 주고 있는데 때려범이 15중딩이라 이게 무슨 일이고 하니 부모가 민주당 지지하는 개딸일 가능성이 크다더만 하긴 유모차 탈 때부터 정치 집회 참가하면 내 새끼 병신들만 하다. 이처럼 오늘은 정치인 때려의 역사에 대해 알아봤는데 세상 많은 과몰입이 있는 시대지만 역시 원조인 정치 과몰입이 제일 병신지심을 알 수 있었고 건강한 삶을 위해선 뭐든지 한 발 떨어져 볼 수 있는 해안을 가져야 할 것이야. 그래도 앞으로 혐오는 계속될 테니 때려가 심해질 텐데 정치인들이 때려를 안 당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자면 바로 우리의 대재인처럼 시장통에 기관총 꺼내놓고 다니는 방법이 최고라는 걸 알려주며 오늘의 영상 마칠게. 그럼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줘.